타임즈. 네, 2번은 올림픽 화이트는 아닙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올림픽 화이트로 동계올림픽 시리즈를 쭉 이어오다가 네. 드디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기타를 보면 이제 좀 떠오르는 게 있죠? 이 빈티지 화이트 하면 네. 맘스틴이죠, 맘스틴. 그렇죠, 네. 인베이 화이트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뭐 빈티지 화이트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 네, 그리고 이 육구나 이렇게 라제드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뭐 잉베이 맘스틴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데 네. 또 그래서 잉베이 맘스틴을 표방을 한 거야 아니면은 그냥 약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스펙이 비슷한 거야 해서 보니까 픽업이 디마지오. 네, 그렇죠. 네. 이 잉베이 맘스틴이 초창기 때 디마지오로 썼잖아요. 네. 그러다 뭐 지금 이제 덩컨 픽업으로 네, 바뀌었는데 네. 디마지오 픽업이 내쉬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잉베이 맘스틴의 기타를 뭐 오마주했다고 뭐 봐야 되겠죠. 해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사운드적인 측면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반적인 그 롤라 픽업의 내쉬 사운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다른 기타죠. 네, 차별화가 되는 사운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팬더에서의 잉베이 맘스틴 사운드와 내쉬가 해석한 잉베이 맘스틴 류의 사운드는 아, 어떤 아. 느낌의 차이가 있을지 그걸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잉베이 사운드가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게 여기에 잉베이라는 언급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혀. 워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잉베이 사운드가 나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네. 무언가 그렇게 내겠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펙을 가지고 뭐 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자존심은 있나 봐. 디마지오라고 써 있는 걸 쓰거든요, 이 멤버. 네, 그렇죠. 디마지오라고 안 써 있고 네, 지금 얘가 뭐냐면 픽업이 FS1. 네, FS1 하나당 한 픽업당 지금 저기 달러 가격으로 나왔는데 $50. 오우. 네, 150달러치가 150달러치. 네, 되어 있는. 네, 디마지오 픽업 세트.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의 내쉬에 비해서는 좀 더 락킹하지 않을까? 엄청 네. 락킬 것 같아. 확실히 좀 하이게인 쪽에 네. 좀 성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잉베이 맘스틴을 연상시키지만 뭐 크게 상관은 없는 네. S67 라이트 에이지드. 67은 처음이에요, 저희가. 그렇죠. 네, 67은 처음 해봅니다. 엘더 바디의 라이트 에이지드 락커 피니시고요. 바로 이것도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0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54kg, 44+1mm 두께, 12프리트 뚫려는 76mm, 바디는 엘더, 메이플 C쉐임 4개, 클러스 타입 헤드머신, 터스크 너트에 41.3mm 너트 너비, 메이플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254mm, 통내기네요? 네, 네. 스케일 길이, 네, 스케일 길이가 648mm, 프렛은 610-21프렛, 자, 픽업이 디마지오. 그렇죠. 디마지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잉베이라는 뭐 워딩을 어디서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잉베이를 표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그렇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파비언 더 선부터. 아, 이거 앞부분만, 기억이 나나? 앞부분만 제가 저 레드락을 하나 껴드리겠습니다. 나 일어나자마자 지금 파비언 더 선 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뭐지? 다다다다 하네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소리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정말 세상 오랜만에 파비언 더 선을 이렇게 쳐보네요. 와, 지금 팬더 그냥 사운드는 그 좀 라제드답게 좀 뚠뚠하고 픽업도
해프톤의 신경을 별로 안 썼어. 아, 해프톤의 신경 좀 덜 쓴. 이게 이제 그 리어 픽업하고 아주 프론트 픽업 괜찮은데 미들 픽업도 약간 좀 그냥 상당히 생각보다 사운드가 두툼하네요. 두툼하네요. 네네. 마샬로 한번 하프톤이 생각보다 이렇게 쟁글쟁글거리지 않다라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네요. 마샬로 이제 바꾸면 두터워 소리가. 약간 그 젊었을 때 잉베이 말고 좀 약간 이제 살쪄서 후덕해진 잉베이 느낌. 톤 듣는 거 좋습니다. 그래? 괜찮네요. 그래도 자 팬더에다 놓고 듀얼리스트 좋다. 예. 레드라. 마샬 게임. 야 이거 좋네. 리치 블랙모어에 가깝군요. 네. 아 이게 아, 예. 그렇습니다. 오.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직관적인 포인트였던 게 리치 블랙모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리치 맘스틴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맘스틴 사운드가 좀 더 리치해지고 좀 두터워진 느낌이니까 리치 맘스틴. 그래서 이렇게 좋습니다.
자, 확실히 좀 그 묵직한 왁킹한 성향. 네. 저음이 굉장히 부각되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아, 그럼 또 이것도 원래는 블루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블루스로 하기에는 사운드 성향 자체가 조금 락 성향이 있어서 네. 리치맘스틴 사운드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또 지금까지와 또 전혀 다른 느낌의 사운드 영역을 갖고 있었던 S67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리치맘스틴은 중간에 얘기했으니까 아, 저렇게 되겠습니다. 팻맘스틴 이렇게 되겠습니다. 팻맘스틴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좀 그런 느낌. 우리가 알고 있는 잉베 맘스틴 사운드와 비슷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디마지오 픽업에서 오는 그런 감성도 있고 네. 거기에 조금 더 든든한 중저음이 좀 네. 추가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네, 싱글톤의 어떤 쨍글쨍글한 사운드보다는 네. 조금 더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으로 이제 그 네시오와 디마지오의 콜라보를 제대로 본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아주 독특합니다. 네. 전 네마지오 드리겠습니다. 네마지오. 네시오와 디마지오의 합동오죠. 네. 스쿼드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4, 네. 가성비 15, 네.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점, 평균 점수는 79점. 79점. 네, 되게 이례적으로 4시에서 80점을 못 넘겼네요. 네, 왜냐면 이게 좀 그 뭐랄까 우리가 뭐 그 빈티지 성향의 기타에 딱 기대했던 그 영역이랑 좀 다른 영역에 네. 있어서 용도가 너무 분명해. 네, 이게 뭐. 다른 것보다 뭐 안 좋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달리다. 예상하는 그런 빈티지 기타의 사운드가 아니고 명확한 아까 얘기했던 네마지오 사운드 네 팻맘스틴 네, 사운드 네, 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요거는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79점이 낮은 점수가 아닌데 굉장히 높아요. 엄청 높은데 워낙 높았기 때문에 4시가 막 8384 받다가 79 받으니까 괜히 얘가 못하는 애 같은데 장난 아닌 겁니다. 아닌다, 사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S67 라이트 에이지드 같이 보셨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잉베 맘스틴을 떠올리게 하는 빈티지 스타일의 기타와 소유하고 싶었던 빈티지 라이트 에이지드 S63 아주 좋은 기타들 같이 만나보았습니다. 요즘 아주 그냥 내시 기타 때문에 이 빈티지 기타에 대한 무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러다가 곧 하나 사지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팬더 컷샵을 사고 싶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내쉬 기타 오늘 또 잘 살펴봤고요. 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쉬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